굿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 확인했는데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냥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뭐 반등 시도가 있었다 그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미증시인데요. 이게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쭉 확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 매물이 출회된 다음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한 요인들을 좀 보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먼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치이긴 하지만 이게 확산되기 전에 이제 수치이긴 하지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0.9로 그러니까 6개월 내 처음으로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 무역 협상 이후에 심리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악재성 재료를 찾는다라고 본다라면 같이 발표됐던 건설 지출은 좀 둔화됐다는 점. 이것 때문에 좀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ISM 지수가 잘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강세를 좀 보인 거에 있고 그다음에 세계 보건 기구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뭐 이게 확산되거나 전염이 뭐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런 경향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포감에 휘둘릴 필요 없다라는 점에 뭐 그런 발표를 또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별로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해요. 그 전날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요인들을 먼저 보기 전에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 장마감 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었는데 물론 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외로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0.28% 하락을 했지만 이게 장중에 1% 넘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이제 아이폰 출하량이 한 10% 정도 둔화될 거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빠졌고 그다음에 뭐 AMAT 같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고 이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마이크론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인텔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목표주가 하향 조정 때문에 2% 넘게 급락을 했고 특히나 국제유가가 $50 장중에 하위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50달러, 51달러에 딱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50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50 이상으로 다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아 50점 일일이 끝났군요. 네. 예, 예,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공급 감소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 근데 이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이 그 세계 2위의 원유 소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단이 다 멈춰버렸기 때문에 수요단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동반에 같이 빠졌죠. 대신에 이제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약세폭이 좀 제한됐던 요인은 2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OPEC이 이제 결국은 긴급회의를 개최를 해서 추가적인 감산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낙폭을 좀 축소한 점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머크 같은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약 그 약품의 일부 한 90% 정도 뭐 그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약회사들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약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약을 만들어 봐야 이게 그 비용이 뭐 100억, 200억씩 들어간다고 쳤을 때 그거에 관련된 수요량이 그렇게 높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 비용 대신에 손실 나잖아요. 그럴 때는 안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제약 약품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요즘에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에이즈 치료제 예. 예. 그걸 섞어가지고 저기 지금 투약하는데 효과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것도 다 바이러스니까.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종목은 하나는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가 아, 20% 폭등을 했습니다. 그 요인은 두 가지 요인이었는데요. 일단은 파나소닉이 실적을 잘 나왔어요. 이게 파나소닉이 왜 그러냐면 그 네바다주에 기가팩토리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파나소닉이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테슬라 실적이 좋겠네 라고 하면서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공매도 쪽에서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한 이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래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 17,000 어제 기준으로 17,486명이 확진자가 나왔었고 2주 그 지금 현재 뭐 새벽에 좀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2만 명이 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2,000명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한 3,000명 가까이 그다음에 사망자가 한 400명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담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오늘부터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의 그 아이오와 코카소스를 경선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오와 경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처음으로 있는 경선이거든요. 그게 또 시금석 역할을 한다고.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의석 그 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치고 나가면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아이오와주의 그 1위는 샌더스 후보.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조 바이든이 계속 1등을 달리다가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23%, 29.3% 이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23%가 아니라 30% 이상의 큰 폭의 지지율을 얻는다 대세를 고칠 수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부유세 인상, 부유세 부과 그 다음에 대중국 강경 정책을 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지지율 추이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현재 조 바이든이 27%,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가 23.7%이긴 하지만 이게 조 바이든이 계속적으로 좀 추근 들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버니 샌더스가 올라가고 있고 그 엘리자베스 워런은 처음에 1등 한번 달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월가가 어마어마하게 퍼부었죠. 엘리자베스 워런이 당선 지명이 되면 뭐 지수가 뭐 25% 50% 폭락한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줄줄줄 흘러내렸었는데 자, 워런 그 이 누님이 샌더스 지지를 선언하고 물러나면 조 바이든이 똥줄이 살 텐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우리 시각으로 장중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요? 오늘 장중에 오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 바쁜데 좀 그 밤에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게만 거기선 밤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추이 그 다음에 그 아이오와주의 경선 결과 만약에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깜짝 조 바이든이 1등을 달렸다 그러면 시장은 좀 괜찮겠죠. 왜냐하면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중도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유무역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네들이 너무 연세가 많아. 그렇죠. 예. 이제 트럼프보다도 다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참.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몇 가지 시장 참여자들이 그 흐름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둔화 이슈. 네, 이거를 해소시키려면 결국은 과거에도 보면 예전에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그때 4분기 때 미국이 대형 폭풍, 눈폭풍이 나고 해서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뭐 재정정책 확대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점도 경기가 개선됐던 점도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때 뭐 사실 그 바람의 기저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고 시간이 좀 다 됐는데 하나만요. 30초만. 탄핵 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탄핵은 이번 주에 상원에서 이제 표결이 있는데요. 목요일 날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걸로 게임 셋되게 되겠네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내가 볼 때는 끌고 갈수록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고 있는 카드가 많은 게 탄핵이 진행되니까 뉴스를 통해서 그냥 미국 독감 확 퍼뜨려버리고 미국 독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200명 넘게 이제 사망을 하고 사망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갔다 왔잖아요. 3년 전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